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219번과 220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E.H. 카라는 역사학자죠. 이 사람이 쓴 New Society라는 글입니다. 자, 바로 본문 보시면 There is a point가 있대요. 포인트가, 그죠? 여러분, 포인트가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의견이나 주장이라는 뜻이 있겠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어떤 요점, 그렇죠? 요점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 의미 정도, 예,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이제 뒷내용을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겠죠. 그럼 뒤에 내용 보시면 In the story of the Chinese historian이죠. 예, 바로 Chinese historian, 바로 중국의 역사가죠, 그죠? 중국의 역사가의 이야기에서 a point, 어떤 하나의 의견, 주장, 요점,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가 누구인지를 이제 꾸며주죠, 후이야가, 그죠? 후이야가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후이야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부사절이 또 삽입이 돼 있죠. 예, 근데 부사절이 분사화가 되어서 삽입이 되어졌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 후에 연결되는 거는 여기 있는 replied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걸어 다니면 돼요. 이게 전체가 다 히스토리언을 꾸며주는 겁니다. 자, 이 중국의 역사가는 어떤 역사가냐면, 먼저 when을 보시면은, 자, when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주어동사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뭐 he was 정도가 생략이 되어 있을 수 있겠죠. 그가 질문 받았을 때죠. 뭐를 질문 받았어요? What he thought, 그쵸? 뭘 생각하냐고. What he thought about the French Revolution이죠.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했던 그러한 역사가죠. 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Replied의 목적절로 대절이 또 온 거죠. 예. 자, No serious historian. Serious는 어떤 이제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지한이라는 뜻도 있죠. 어떤 진지한 역사가도 could yet be expected이에요. 이때 yet은 이 그냥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같은 것들이랑 쓸 때 별로 의미 없이 그냥 껴들어간 겁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굳이 안 씁니다, 이런 거 요즘엔. So could yet be expected이에요. 어떤 진지한 역사가도 예측될 수 없다. 그쵸? 자, 뭐 한다고 예측될 수가 없습니까? To have opinion. 어떤 하나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그 견해는 어떤 견해예요?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전명구죠? 형용사 역할을 하는. 예. 바로 너무 최근의 사건. 그쵸? 너무 최근에 발생했던 그 사건에 대한 견해죠. 그쵸? 여러분, 쏘가 나오면은 쏘형 어명입니다. 그죠? 쏘형 어명. 서치는 뭐예요? 서치 어형명이죠? 서치와 여러분 좀 구분을 하셔야겠죠? 서치 어형명. 그리고 쏘형 어명. 예, 그래서 아무튼, 매우 최근에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될 수가 없다. 어떠한 진지한 역사가라도. 그쵸? 어떠한 진지한 역사가도 그렇게 어떤 한 견해를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중국 역사가의 이야기에서의, 그쵸? 하나의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마카오레이 정도로 한번 우리가 음역을 해볼 수 있겠죠. 하여튼 요 사람이 리갈디입니다. 리갈드 ASB 딱 떠올라야 되죠? 여러분 뒤에 as가 있습니까? 예, 여기 as가 있죠. 그죠? as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뭐를 뭐로 간주하다요? The 19th century죠. 19세기를 뭘로 간주했어요? A century of progress로 간주했죠. 그러니까 진보의 세기다. 그렇게 간주를 했고. 자, 그리고 요 스팽글러와 토인비죠. 예, 여기 주어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동사 리갈리드 지금 생략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as가 나온 거죠. 토인비랑 이 스팽글러는 이 19세기를 뭐라고 지금 생각을 했습니까? 예, a century of decay예요. decay는 뭡니까? 부패되는 거죠. 예, 그래서 쇠퇴하다의 뜻이 있죠. 이게 쇠퇴.
그래서 예, 쇠퇴. 그요 사람은 그죠? 19세기를 진보라고 간주했고, 그리고 이 스펭글러와 토인비는 여기 생략돼 있죠. 리갈디드 더 나인틴 센츄리가 생략이 돼 있죠. 여기 사이에 바로 쇠퇴의 세기라고 그렇게 간주한답니다. 자, 이븐 이프는 양보의 접속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we are content with죠. be content with는 뭐뭇에 만족하다죠. 만족하다. 만족하다. 자, 우리가 만족할지라도죠. 야, 뭐에 만족을 합니까? 예. A common sense general view of progress. 그쵸? 자, common sense는 뭐예요? 이거는 아주 상식적인 거죠. 상식적인. 상식적인. 그리고 general. 이거는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 견해죠. 예. 뭐에 대한? 진보에 대한 그러한 아주 상식적인 일반적 견해에 만족할지라도, 그리고 do not attempt 시도하지 않을지라도죠. 예, 만족하다. 이 비동사가 동사 1번, 이 동사 2번이죠. 자, 뭐를요? precise definition이죠. 정확한, 그렇죠? 엄밀한 정의를 시도하지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진보에 대한 견해에 만족하면서 아주 엄밀한 그 정의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할지라도 하고 이제 주절이 나오겠죠.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솔직하게 노니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means예요. means는 의미가 아니죠. 예. means는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얘가 수단과 방법이란 뜻이 있죠. 수단과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돈이에요. 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1번이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뭐할 수단? of deciding. 결정할 수단이에요. 뭐를? which view is right. 어떤 견해가 옳은 견해인지,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한 그 견해들을 만족하고 정확한 그런 걸 시도하지 않긴 하지만, 오늘날 솔직히 말하면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어떤 견해가 올바른 건지, 예, 그 절대 기준이 참 애매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예, 조선시대를 평가하는 것과, 그리고 이 저기 막 고종 황제 있고 그랬을 때그 이제 조선 초기나 이런 때를 이제 평가하는 것과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변화되면은 우리의 가치관과 기준들도 그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예, 이 뭔가 어떤 견해가 which view is right 이게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또 붙였어야 되는데, will our posterity 이게 뭐예요? 우리의 그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후대. 그러니까 후대니까 후손이죠, 후손. 예, 이 포스트라는 어근이 뒤잖아요, 뒤. 그쵸? 예, 옛날에 2002 월드컵 때 포스트 히딩크라고, 월드컵 끝나고 나서 예, 그 감독들을 포스트 히딩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 이후의 사람이다 해갖고. 그래서 이후에 있는 사람이다 해갖고 후손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will judge 예, 판단할까? 자, 젖지도 ASB죠. 예, 젖지도 regard 위에처럼 ASB예요. ASB. 그래서 A를 B로 판단하다입니다. 자, 우리의 후손이 19세기를 beginning 시작으로 판단할까? 뭐의 시작? 위대한 새로운 시기. 그죠? 뭐에 대한 새로운 시기? 인간 achievement 업적. 그렇죠? 인간의 어떤 그러한 그 진보. 그거의 새로운 위대한 시기의 시작으로 평가할까? 아니면 또 예제 또 나오죠?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또 시작으로 평가할까? 어떤 시작? 예, 바로 끝이죠. 뭐에 대한 끝? 우리 문명의 끝으로 그렇게 문명의 끝의 시작으로 그렇게 평가할까? 이거는 이제 후대가 어떤 가치관과 그리고 그 후대가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형성되어졌는지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예, 만약에 19세기 때막 19세기, 20세기, 지금 뭘 21세기지만, 막 21세기에 우리가 막 전쟁하고, 그래갖고 막 핵폭탄 날려갖고 싸워갖고, 지구가 거의 멸망했다고 쳐봐봐요. 그러면은 22세기, 23세기에 삶는 사람들은 21세기는 인류의 종말이죠?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We do not know, 우리는 몰라요. What to think about the 19th century. 자, 우리는 19세기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를 말하죠. For the simple reason 되시죠. That year라는 단순한 이유로가 됩니다. That year라는 단순한 이유로. 바로 역사인데 20세기의 역사가, 20세기의 역사가 is still in the making. In the making은 뭐예요? 형성되고 있는, 만들어지고 있는이죠. 여전히 in the making,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In the making. 예, 제가 그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책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크리스톨로지 인 더 메이킹이라는 이제 책을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돌아가셨나? 제임스 던이라고 영국의 더럼 대학교 교수인데 이게 그 형성기의 기독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형성이 되고 있었던 그 1세기, 그쵸? 예, 예수님 사후에 33년부터 AD, 그쵸? 그러면서 이제 한 70년, AD 80년대까지 이렇게 기독론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바라볼 때, 그때 제가 요 in the making이라는 표현을 보고서 사전을 찾아봤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그대로 나왔죠. 이게 잘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을 쓰는 E.H. 칸은 20세기에 살고 있잖아요. 20세기의 역사가 여전히 지금 형성되고 있다라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19세기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확고한 뷰가, 관점이 형성이 되지 않은 거지. 그죠? 예. 어떤 하나의 어피니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예. 자, 이게 또 길어갖고 제가 두 페이지로 나눴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자, 히스토리안이죠. 역사가인데 어떤 역사가예요? Of AD 2000. AD는 아노 도민이죠. 주후라는 말이죠. 주후. 그죠? 예, 주후. 주후 2000년의 역사가는 will be in a better case예요. case가 무슨 뭐 실정, 그렇죠? 경우 이런 뜻도 있지만 이게 상황, 그렇죠? 상황. 경우도 있고 경우, 상황, 경우인데. 자, 우리는 더 나은 상황에 있게 될 거죠. 그죠? 그러니까 2000년도의 역사가가 더 나은 상황에 있게 될 거예요. 뭐 할 더 나은 상황입니까? pronounce judgment죠. 판단을 할. 판단하다 할 때 이런 거를 collocation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이 pronounce라는 단어랑 judgment라는 단어랑 잘 붙어 다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다, 심판하다 할 때, 판결 내리다 할 때 pronounce judgment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원래 pronounce는 선언하다, 그쵸? 이런 뜻인데, 심판을 이제 pro, 이게 접두어로 앞이죠? nounce는 말이라는 말이에요. announce 아시죠? announce. 그래서 nounce, 이게 말하다니까. 앞에다가 심판을 딱 말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판을 내릴 좀 더 좋은 상황에 있게 돼요. 주후 2000년의 역사가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20세기를 끝낸 사람들이니까. 21세기로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19세기에 대해서 좀 더 이 말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거죠. 20세기 사람들보다 21세기 사람들이. 자, 그러나 자, need는 여기서 조동사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까? 예, 뭐를요? Even his verdict예요. verdict는 의견 또는 평결 이런 뜻이 있죠. 의견, 평결. 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 자, 특히 as니까 여기서는 때문에가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그것이 바로 그의 의견이 may easily be reversed예요. reverse는 뭐예요?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의견이 쉽게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historian of AD 2500죠. 2500년도의 역사가에 의해서 reverse 될 수 있어요.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000 years hence인데 여러분, 이 hence는 일단은 첫 번째로 이게 뜻이 뭐예요? 그러므로죠. 그러므로. 예, 부사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면은 three
ears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hence가 뒤에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시간이 나오고 hence가 붙으면 이렇게 되면 뜻이 뭐냐면 지금부터 향후 3년간 이런 뜻입니다. 향후 3년간.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2000 years니까 지금부터 2000년. 그쵸? 지금부터 2000년 후. 그 final verdict죠? 예, 바로 마지막 평결. 뭐에 대한?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에 대한 그 최종적인 의견, 평결이 may still be as uncertain. 그래서 여전히 불확실할 수 있죠? 자, 언제만큼? 그것이 현재에도 모한 만큼 불확실한 만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판단하고 해석함에 있어서 그 미래의 사람들이 과거를 판단할 때그 미래의 사람들이 자리한 그 위치가 다 다른 겁니다. 예, 시간이 변하면 또 생각들도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우리 제가 이제 또 계속 신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20세기 한 중반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엄청 나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래서 이 안티세미티즘, 반샘족주의, 그쵸? 반유대주의 또는 반샘족주의라는 것이 이게 기독교 목사들, 그리고 또뭐 나치 정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면서 유대인 600만 홀로코스트, 학살 사건까지 이렇게 발생하곤 했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진짜 600만이 죽고 나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기독교인들도 봤을 때, 야, 우리가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했구나. 유대인들도 이 저기 뭐야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래갖고 요즘에는 친유대적 그 관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 그리고 책 제목 중에 이런 책도 있어요. Jesus the Jew 이렇게 합니다. 예수 유대인, 유대인으로서의 예수, 유대인으로서의 바울, 이런 것들의 그런 관점들이 이 20세기 후반부터 지금 이제 그 사회사본 있죠? 예, 사회사본 그거 이제 발견되고 나서부터 그렇게 유대적인 그 유대 친화적인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세기 중반하고 후반이 다른 거야. 그 과거를 해석하는 게. 나중에 좀더 가다 보면은 이제 또 달라지겠죠. 요즘에는 좀그 그리스 헬레니즘 이러한 어떤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기독교 운동을 연구하는 그런 흐름들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겁니다. 예, 불확실한 거예요, 언제든지. 예, 그래서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220번입니다. 예, 아, 참, 이게 너무 많이 우리가 진도를 뺀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220번 지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fall, the first fall of snow죠. 예, fall of snow는 눈 내림이죠. 눈 내림. 이제 눈이 떨어진 거니까. 눈 내림인데 앞에 first가 붙었으니까 첫눈이죠. 예, 첫눈이 내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눈이 내렸어요. 그게 이제 근데 not only a, but also인데, also는 생략 가능하죠. 그것이 하나의 어떤 사건이래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뭐다? 그것은 magical event입니다. 첫눈이 아주 마술적인 사건이래요. 자, you go to bed. 너는 잠자러 가죠? 어디에서? In one kind of world. 어떤 하나의 종류의 세상. 어떤 한 종류의 세상 속으로, 그쵸? 세상에서 잠자리에 들어 가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죠. Wake up. 일어납니다. 예,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to find, 발견해요. 여러분, 이때 이 to부 정사를 결과의 to부 정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문법책을 보면, 무의지 동사, 그쵸? 무의지 동사 뒤에, 나오는 to부 정사는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라, 결과. 그렇게 배우지 않나요? 예. 그래서 뭐, 무의지, 의지가 안 들어가는 동사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grow, 그쵸? grow up. 이게 뭐예요? 자라다죠? 예. 이런 거는 의지가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리브가 있고, 이거 사는 것도 그냥 사라지는 거지. 내가 뭐 의지가 있어서 사나? 또는 일어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알람시계가 아닌 이상은, 그쵸? 어웨이크나 웨이크 같은 거, 그쵸? 이런 것들 다음에 뒤에 이렇게 바로 투부정사가 오실 때는 결과용법이죠. 그래서 예문을 하나만 밑에 좀 들어드릴게요. 예문을 하나만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예문이 우리 문법책에서 맨날 보는 것들. He grew up. 그가 자랐죠? 그래서 to be a teacher. 그죠?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가 자라서 교사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용법을 해석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독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그리우업이나 이런 무의지 동사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를 결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 무의지 동사만 뒤에 이렇게 결과용법이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용례와 그런 샘플 센텐스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해석하는 게더 적절할지. 그리고 여러분, 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도 있지만 또 뭐도 있어요. 목적도 있죠. 뭐뭐 하기 위하여. 근데 이 결과랑 목적이랑 솔직히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내가 이제 일어났어요. 웨이크업. 그죠? 일어나서 to go there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간단하게. 자, 이게 뭐 무의지 동사라고 해서 자,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이걸 부사적으로 이제 목적으로 해석을 해봐봐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어났다랑 뭐 차이가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어떤 동작에 이걸 결과로 보든지 이걸 목적으로 보든지 뭐 똑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그 신학 서적을 한세권 정도 번역을 했는데, 결과와 목적에 큰 구분이 그렇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느 게더 좋게 매끄럽게 해석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나 목적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결과 용법은 굳이 무의지 동사 뒤에 아니더라도 많은 곳에 사용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자, 너가 잠자리에 이제 들어갔죠. 어떤 하나의 종류의 그 세계에서 잠자리에 들어갔고 일어나서 발견한 거죠. 너 자신이 어디에 있는 것을 또 다른 아주 매우 다른 그러한 세계죠. 여기 뭐가 생각돼 있어요? 예, kind of world가 생각이 돼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첫눈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잠자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 때는 눈이 안 내린 세상이었고, 근데 잠을 자고서 일어나 봤을 때는 눈이 이미 다 내린 아주 완전히 다른 이 different kind of world에서 눈을 뜨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this is not enchantment. enchantment는 마술, 마법이죠.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면, 그쵸? 그렇다면, where is it to be found죠? 어디에서 내가 이것을, 그쵸? 어디에서 이것이 발견되어 줄수 있을까? 그쵸? 이것이 마법이 아니라면 어디에서 발견되어 줄수 있을까? The very stealthy. 스텔스 아시죠, 여러분?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군 자산 중에 하나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잖아요, 스텔스기. 근데 이게 이제 은밀, 비밀 이런 명사의 뜻이 있어요. 은밀, 비밀. 바로 그 은밀과 비밀. 그리고 이게 이제 eerie quietness죠. eerie가 괴상한이죠. 괴상한 이 고요함, 조용함. 그쵸? 조용함. 뭐에 대한? of the things. 이것의 아주 그 바로 그 은밀함, 그리고 그 괴상한 조용함. 이것이 바로 뭐였어요? 눈 내리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만들죠. 뭐를요? 그눈 내림을 more magical. 아주 마술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자, 만약에 이 모든 눈이 fell, 내렸다면이죠. at once는 뭐예요? at once는 즉시, 동시에죠. 근데 어떤 식으로 내립니까? one shattering crash예요. 아주 한 번에 이 shattering 하게 되면은 이게 파괴적인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좀 경험을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그냥 놀라운, 그렇죠? 놀라운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강렬한. 크래시는 뭐예요? 이게 사고 날때 크래시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엄청난 그 굉음을 나타낼 때도 크래시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굉음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아주 놀라운 그런 굉음으로, 굉음 안에서 이 at once 아주 동시에 그 모든 눈이 내렸다면, 그쵸? 그러면은 뭐 하면서 awakening 깨우면서죠, 우리를 in the middle of the night 밤의 중간에, 밤중에 우리를 깨우면서 아주 그 놀라운 굉음으로, 한 번에 굉음으로 아주 동시에 그게 눈이 내렸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이 would be robbed of죠? It's wonder. 그것의 경이로움을 이렇게 됐을 것이라는데, 밑에 보시면 rob A of B죠. 용례가 A에게서 B를 앗아가다, 빼앗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아이고 좀 커졌네요. 비슷한 단어인데 여러분 steal이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steal. steal은 B from A야. 예. A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B는 이 앗아가는 대상이죠. 앗아가는 대상. 그러니까 A로부터 B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용례를 좀 구분을 하세요. 두 개. 자, 그래서 그 사건에서 뭐를 빼앗음을 당할 거야? 그 사건에서. 바로 그 경이로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눈이 아주 살포시 천천히 내려야지. 그리고서 내가 잠자는 중에 그렇게 살포시 내려야지 눈을 딱 떴을 때와 아름답다 새로운 세계에 온것 같아 그러지, 갑자기 밤에 잠자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잠다 깨우면서 막 진짜 파괴적인 그러한 굉음 속에서 한 번에 눈이 다 내리면, 그러면은 이거는 이 사건은 경이로운 사건이 아니라 뭔가 자연적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would be robbed of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 눈이 자, flutters down이에요. flutter는 새가 펄럭이는 거죠. 근데 flutters down을 눈에다 썼으니까 새가 펄럭펄럭거리면서 내려오는 것처럼, 그쵸? 그런 것처럼 눈이 이제 내려간다는 얘기죠. 소리 없이. how after how는 뭐예요? 몇 시간이고. 뭐 하는 동안? while we are asleep.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그렇게 몇 시간이고 소리 없이 내린대요. outside the closed curtain. 오브 더 베드룸, 우리의 침실에 닫혀진 커튼 밖으로. 아주 광대한 트랜스포메이션 씬은 이거는 장면 전환입니다. 연극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아주 엄청난 광대한 그러한 장면 전환이 is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어요. 자, just as if는요, 마치 뭐뭐처럼입니다. just as if 접속사예요. 바로 미리어드 엘브스죠. 엘브스는 엘프의 복수죠. 예, 우리가 F로 끝나는 거는 VES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뭐가 돼요? 복수가 되면 Y, 아이고 부즈죠. Y 부즈. 근데 Y 부즈가 있나? 예, 뭐 일부 닫혀지도 아니고. 자, 아무튼 이제 그 수많은 이 요정들과 브라우니도 요정이에요. 갈색 요정이죠. 브라우니가 이제 우리가 커피숍 가면 요즘에 브라우니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요정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색깔이 약간 좀그 똥색이죠. 아, 저기 갈색이죠. 예. 이 요정들이 마치 일하고 있는 것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턴, 돌아서서 하품을 하죠. 연하고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하죠. 그리고 알게 됩니다. 아니, 모르게 되죠. 나띵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일어나 갖고 돌아 누워서 하품하면서 기지개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죠. 뭐가 발생했는지. 자, 그러고 나서 what 그러고 난 다음에 What an extraordinary change it is.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가? 예, 여러분 예, 감탄문이죠? 예, What a 형용이죠, 감탄문도. 자, 밑에 잠깐만 좀 보시면은 여러분 How랑 So랑 친구고요. 그리고 예, 그 저기 뭐야 What이랑 Such랑 친구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은 How나 So는 어순이 얘네는 부사야. 얘네 자체가 부사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가 오고 뒤에 명사가 오죠. 근데 얘네들을 자체가 품사가 형용사야. 그래서 뒤에가 뭐가 와요? 형용이 와요. 어순 알아두세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엄청난 변화이냐.
자, 그래서 it is as if 이것이 마치 뭐와 같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You are in 네가 있는 그 집이 had been dropped down 떨어진 것 같다죠. 졌던 것 같다. 어디에? In another continent 다른 대륙에. 예, 그래서 이눈 내리는 것이 정말로 그 멋진 그러한 매지컬한 이벤트와 같다는 것을 아주 잘 설명한 그런 글이었어요. 예, 이제 220번 질문 끝났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221번과 222번이 완료가 되면 이제 아, 참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예. 아무튼 이 얘기는 제가 다음 강의 한번더 하도록 할게요. 이제 한 번만 더 참으시면 완강하게 되는 겁니다. 완강.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나 또는 혹시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교정해드리고 또 친절하게 제가 보는 즉시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